무려 40년 동안 어디 학원 가서 배운 게 아니라 본인 독학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요. 국내에서 최고 많은 약 3만 곡이 여러분들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석화 치면은, 이석화의 여행 치면은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곡씩만 올려도 1년이면 360곡뿐이 안 돼요. 그죠? 10년 풀어도 3600곡이 안 되는데 3만 곡이라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곡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 용인 시장을 위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석화, 우리 색소폰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네. 아, 우리 최다민 가수께서 오늘 꽃다발을 일단 받았다가, 예, 이렇게 나왔죠. 정다현 가수님, 오선지 화면 바꿔달라고요. 색소폰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2시까지 우리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뒤에 말씀 잘 들리죠? 자, 편안한 마음으로 이런 편한 좌석에서 마음껏 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석화님의 무대입니다. 자, 당신은 모두란 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선지가 안 나와요. 네. 일반 가수들은 여기 모니터 화면이지만은 색소폰들은 악보가 나와야 볼 수가 있어요.